네, 머투 상담실 102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목 보면서 마음 졸여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먼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신 남성분이시네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KG 이니시스고요. 네. 전자결제주요. 매수가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12,500원에 30%입니다. 네, 12,500원에 3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 근처에요. 오늘 종가상으로 12,300원 정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건가요? 아, 이게 자꾸 뭐 조금 올라가다 자고 주저앉으니까 네. 이게 더 떨어질 건지 어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나타나서 걱정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전자결제주 매수는 언제쯤 하셨던 종목인가요? 아, 어제 했습니다, 어제. 어제요. 최근에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의 힐링 코치부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의 힐링 코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안정과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3점을 주셨는데요. 성장 모멘텀은 4점을 주셨습니다. 정수 전문가님께서 변동성 구간 이제 숨 고르기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전자결제주 너 빼고 다 나와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수 전문가님. 네, 사실 전자결제주는 네.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깜짝 성장이었던 그런 종목들의 하나죠. 그래서 이니시스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보통 대안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니시스뿐 아니라 이 전자결제주 전체를 좀 아울러서 같이 보는 게 어떤 단기적인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구간에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저의 시각이고요. 하지만은 내년이죠. 2013년까지 본다면은 가장 제가 어떤 그 안정성과 기업 가치,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 성장 모멘텀을 가장 높게 쳐줬던 이유가 바로 시장이 확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KG 이니시스뿐 아니라 나머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모빌리언스라든지 다날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가 같은 어떤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조금씩 식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일단 네. 비중이 한30% 정도로 아주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매수한 것도 어제 정도였다면은 이게 한 15,000원 이상의 고점을 지금 3번 정도 기록을 하고 내려온 상태였거든요. 상당히 눌림이 나왔을 때까지 적절하게 잘 기다리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상승 흐름을 보면은 전자결제주가 가장 시장의 어떤 핫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에서부터 급하게 상승을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8월에서부터 지난 10월까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10월서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일차적으로 15,000원까지 급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11,000원과 15,000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이동평균선도 지금 61선의 부근에 위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하루에 상한가도 있었고 하한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급하게 큰 거래를 수반해서 강한 어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상승이 시작되었던 이 초기 구간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네.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서서히 좀 축소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그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는 그 상승에 대한 마무리 부분이 서서히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있지만 5,000원에서부터 지금 15,000원까지 거의 한 3배 정도가 짧은 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보면은 사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못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전자결제에 대한 상승, 시장의 어떤 확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1,000원에서부터 15,000원 정도의 어떤 가격을 다듬으면서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7월서부터 10월까지 있었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이 지지선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12,500원 정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목표가 정도는
이 정도 위에서 한 전고점 부분인데 15,000원만 넘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큰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대에서는 차익을 챙겨 주셔야 되는데 14,500원 정도가 되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점 부분이었죠. 지지가 나왔더니 11,500원 정도에서는 좀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쫓아가진 않고 철저하게 기다리셔서 매수를 하셨지만은 지금 구간 자체가 상승의 초기는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대안으로서는 어떤 하나의 종목을 다시 말씀드리기보다는 내년에도 그런 성장은 계속 될 거거든요. 온라인 결제 부분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카드 결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이 확대되면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부분 그래서 이 박스권이 유지될 때에는 이 박스권 매매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